뉴스 초대석. 닷컴 한인회가 한인의 밤 설날 잔치와 제41대 회장 이사장 이침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닷컴 한인회 정정희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이 닷컴 한인회 행사, 연간 행사 중에 아마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설날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사 일시와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2월 10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타코마에 있는 최승용 교회 문화센터에서 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다음 주 토요일 네, 저녁 그렇습니다. 5시 타코마 새생명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행사가 큰 행사가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아마 이침식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침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 이사장 이침식이 1부에 5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 거기에 지금 이분의 저희들은 한 8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그 인원이 동원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이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식순에 따라 이제, 그 취임식을 하고, 이 취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이제 노래 자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밝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각별하게도, 이제 설날이 여지껏 구정, 뭐, 신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제대로 갖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각별하게 알아보니까, 지금 주지사님이라든가, 자꾸만 시장님, 웨이크워드 시장님, 모든 그런 상원의원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을 초대를 했더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구정은 Chinese New Year이 아니냐. Chinese New Year. 네, 네. 네, Chinese Vietnam New Year 아니냐. 왜 코리안이 이렇게 행사하느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큰일 났다. 또, 우리가 그 젊은 애들 1.5세, 2세대들도 물어보면, 그거 Chinese New Year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서. 네. 이거 우리가 이걸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년 역사의 우리 고유 명절이고 우리 조상들이 쭉 그 지켜오는 우리 고유 명절을 우리 코리안들의 뉴이어라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홍보를 네. 제대로 못한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음력 1월 1일은 우리의 고유 명절의 설이다. 네. 제대로 개몽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니까 많은 후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번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날짜가 찍혀 있는 대형 그 목욕 타월을 저희들이 좀 돈이 들더라도, 네. 거기다가 일장을 이제, 유예라는 일정을 찍고, 그걸 또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가장, 지금 외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들이 전부 다. 네. 이제, 우리 5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외근 음식을 이미 개발을 해서, 다 우리가, 우리, 그, 한국의 국민들이 전부 건강할 수 있도록 벌써 그런, 음식이 개발되었었다 하는 그 비빔밥을 뭐 그냥 시시하게 한 게 아니고 아주 멋있게 좋은 그릇에 아주 맛있게 이번에 정성을 들여서 만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우리 비빔밥도 하고 또 떡국도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떡국도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가 많으신 게 신 대대민족의 뜻을 하얀데 담고 길게 나오는 거는 오래오래 우리 국민들이 살아라는 그런 떡과 떡국을 먹음으로 해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담긴 그런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서 그 설명서를 영어로 다 해서 네. 젊은 사람들과 미술 사회에 그런 것을 개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자, 뭐 이미 그 구정이라는 그런 표현은 안 쓴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이 드신 우리 한인들도 구정구정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오늘 시점으로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설날이나 민속의 날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그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의 날을 널리 알리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한테 전원이 아니고 선착순 600명에게 대형 그 타월을 주신다고 그랬네요. 예, 이번에 아주 고급 타월입니다. 네. 고급 타월이고 이제 그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타월이 고급 타월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각별하게 국회에 그 2월 11일은 우리의 고유 명절 설날이라는 것을 새겨가지고 네. 홍보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역시 또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워싱턴주 노래자랑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워싱턴주에 이제 그 노래를 잘하는 분들도 많고 또 좋은 설날이니까 네. 자기들의 그 장기자랑도 한 번씩 하고 노래도 해보고 노래나 장기자랑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2부에 넣어서 네. 흥겨운 설날에 그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자랑 이제 상품은 어떤 상품을 주시나요? 상금은 네 상품은 이제 55인치 대형 TV와 네. 또 전기 밥솥 여러 가지 상품이 이번에 푸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그 보약 한약에서는 보약도 나왔고 또 식당 가족 식권도 많고 네. 유호성 머리 사랑 같은 데서 머리 미장 그 퍼머 뭐 100불짜리 이런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번에 상품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하셨군요. 예, 이번에 네.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인들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이 노래를 좋아하는 그 신명나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 케이팝을 오늘날의 케이팝을 만든 게 되겠는데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한번 좀 내 실력을 과시하겠다 하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저한테 해도 되고요. 네. 206-200-1443입니다. 200-1444, 206에 정정희 회장. 네. 네. 예, 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차 심사를 먼저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본선에 지출하는 그런 영광을 또 가지고 예선 본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네. 자, 이 대상 수상자는 한국 대한 가수협회가 제공하는 한국 가수 인증서를 준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가수 인증서를 우리 그 워싱턴 주만 그 인증서를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네. 가수협회에 그분이 이번에 각별하게 이번 대상을 받는 사람한테는 가수 인정서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네, 참 뭐 이것도 참 좋네요. 행사에 나가서 대상 받는 것도 좋지만 대한 또 가수협회 현재 여기 워싱턴주 지부 회장은 유은근 씨인데요. 네, 대한 가수협회 워싱턴주 지부가 드리는 한국 가수협회 인증서가 드리기 때문에 한국 가수로서 이렇게 등단하는 그런 기회도 되겠습니다. 자, 네. 우리 한인 여러분께 많이 좀 오시라고 당부하는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워싱턴주 동포 여러분, 우리가 구정 심정 인재 없고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젊은 1.5세나 차세대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미지르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코리안의 설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몽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또 우리 동포들의 단옥과 설날에 우리의 고유 명절임을 우리가 모두 우리 한인 동포들이 숙제와 함께 이런 좋은 날을 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